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공원 제2아프리카관에서 총 7종의 동물을 사육관리하고 있는 사육사 송자현입니다. 흰 오릭스는 영양의 일종으로 오릭스 4개 종류 중 하나입니다. 흰 오릭스는 다른 종의 오릭스처럼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얼굴 무늬를 갖고 있지만 흰 오릭스만 뒤쪽으로 구부러진 초승달 모양의 뿔을 가지고 있어 긴 칼뿔 오릭스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릭스 중에서 흰 오릭스가 가장 예쁜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흰 오릭스는 사막 환경에 적응하여 물을 조금만 섭취해도 건조한 사막 환경에서 몇 주 또는 몇 달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려한 외모와 척박한 사막 환경에도 잘 적응한 흰 오릭스는 현재 무분별한 인력으로 인해 야생에서는 멸종되어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야생 절멸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튀니지, 세네갈 등의 보호구역에 재반입을 통해 흰오릭스를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며 전 세계 몇몇 동물원에만 사육 중인 귀한 동물입니다. 국내에서도 오직 제2아프리카관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덕선이는 2014년생으로 약 7살이 된 암컷입니다. 모성애가 넘쳐서 새끼를 잘 돌보고 새끼들과 분리되어 있는 지금도 종종 햇살이를 바라보고 챙기는 노련한 엄마입니다. 덕선이의 아들 햇살이는 2020년 8월생으로 이제 갓 한 살이 된 아기 흰오릭스입니다. 속눈썹이 길고 눈이 매우 예쁜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햇살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질 못해서 사육사들의 특별한 관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개구지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는 2017년생인 암컷으로 덕선이의 딸입니다. 올해 아들 가을이를 출산하여 잘 돌보았습니다. 현재는 엄마 덕선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엄마 덕선이를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의 아들 가을이는 2020년 10월생으로 미간이 넓고 눈이 처져서 순하게 생겼습니다. 가을이의 얼굴 무늬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갑내기 햇살이보다 조금 더 연합니다. 서울대공원 제2아프리카관에 오시면 오른쪽 방사장에는 엄마 덕선이와 겨울이가, 왼쪽 방사장에는 아들 햇살이와 가을이가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떨어져 지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오릭스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는 건강한 종 보전을 위하여 성별이 다른 가족관계의 개체들을 분리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을이와 햇살이는 한 살도 안 된 아기들로 서로 투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는 햇살이에 비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풍부화를 제공해주면 햇살이보다 냄새를 맡고 탐색하는 시간이 더 길고 크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햇살이는 매우 활발한 친구인데요. 풍부화를 제공해주면 아주 잠깐 냄새를 맡아 탐색하고 바로 뿔질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친구랍니다. 심지어 바닥에 깔아준 황토와 톱밥에도 뿔질을 해대는 친구입니다. 초식동물의 경우 출생 후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커지고 오랫동안 앉은 상태로 있다 보면 관절이 그대로 굳어 관절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초유를 먹어야 소화기관도 발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초유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출생 직후에 일어나지 못하는 햇살이를 일으키기 위해 저희 사육사들이 수건과 노프를 활용하여 보조 슬링을 만들어 햇살이에게 일어나는 연습을 시켜주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내실에서 태어난 햇살이의 체온 유지를 위해 갓 태어나 젖은 몸을 드라이기와 수건으로 말려주었고 관절 부분도 함께 따뜻하게 풀어주며 마사지 해주어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햇살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2아프리카관 사육사들이 흰오릭스 성장기 자료 기록을 위해서 동물 행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가을이가 햇살이보다 검초 섭취 시기가 훨씬 빠른 편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는 생후 46일째 되는 날 처음 건초를 섭취했는데 가을이는 생후 21일 만에 했습니다. 가을이의 어미 겨울이가 초산이다 보니 모유 거부 횟수도 많아 가을이는 생존을 위해서 빠른 시기에 건초를 섭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가을이는 건초 바닥재 위에 앉아 건초를 섭취하는 행동을 꽤 자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햇살이는 건초 바닥재가 아니었어서 자라면서 한 번도 앉아서 건초를 섭취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 개체가 함께 지내고 있어 햇살이가 가을이에 앉아서 건초 먹는 걸 보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히노릭스들은 동물 영양팀의 식단으로 알팔파와 티모시 건초를 주로 먹지만 때론 상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복숭아 등 다양한 과채로 먹이 풍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건초가 제일 맛있는지 과채류에는 크게 반응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육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종종 과채류로 먹이 풍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뿌리 있는 히노릭스들은 방사장과 내실 펜스를 긁거나 매달린 구조물에 뿔질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들을 매달아주는 풍부화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가장 자주 매달아주는 것은 바로 나뭇가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많은 나무들 중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독성 없는 나무들을 골라 로프를 사용해 매달아주거나 펜스에 걸쳐주거나 바위 등에 꽂아서 제공해주면 종종 뿔로 긁으며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서울대공원에 있는 히노릭스들이 다 똑같이 생겨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네 마리 모두 아주 미세하게 얼굴들이 다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얼굴을 익히신 후 동물원에 오셔서 누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시는 것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히노릭스들이 큰 울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예쁜 외모와는 다르게 소와 염소의 울음소리 중간쯤 되는 소리로 아주 크게 우는데요. 자주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가 아니라서 동물원에서 히노릭스 울음소리를 들어보신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야생 절멸종으로 분류한 이 귀한 히노릭스를 서울대공원 제2아프리카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오시면 우아한 히노릭스 가족들을 만나보시고 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일상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